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거 TempExs라고 파일을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진행하려고 제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파일이에요. 원래 원본에 있는 파일은 아닙니다. 먼저 테스트 스포트의 테스트 헬프즈 EX 파일을 좀 보죠. 그러니까 테스트 헬프즈 얘는 여기 럼블 완성된 코드의 라이브러리에 쭉 내려와서 테스트에 좀 더 내려와야 되네요. 와우, 한참 내려왔습니다. 테스트 헬프 스포트 테스트 헬프 파일입니다. 여기 있는 요것이 앞으로 우리가 테스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참고로 할 만한 그런 파일들, 그러니까 테스트에 필요한 어떤 파일들을 좀 정리를 한 거예요. 보시면은 두 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use fixture. 그래서 얘는 generate a dummy user를 만드는 거예요. dummy user 하나 만드는 거예요. some user, username은 unique integer, positive 뭐 가능한 또 숫자, 랜덤한 숫자죠. 숫자 하나 넣고, 그리고 password는 attribute의 password. 그러니까 전달되는, 여기 전달되는 패스워드입니다. 그죠? 이 패스워드 없으면은 디폴트 값은 슈퍼 시크릿이로 패스워드. 그죠? 그런 다음에 파이프라인을 뒀습니다. account register user 하고, 여기서 return 되는 값을 여기다가 ok user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user를 return 하도록 구성했습니다. 간단하죠? 자, 두 번째는 비디오 픽스처를 해서, 마찬가지에는, generate random이죠. dummy video. 똑같습니다. enum into attribute. 지금 이분 아규먼트가 두 개예요. user와 attribute. 두 개 중에서 attribute이 디폴트 값입니다. 디폴트 값이고 title, url, description 해서 attribute을 두고 그런 다음에 multimedia create video user attribute 해서 비디오를 리턴하도록 구성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alias로는 account와 multimedia 두 개를 뒀습니다. account는 쓰이는 것은 여기 쓰이고 그리고 멀티미디어는 여기 밑에 아래 쓰이죠.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델, 지금 우리가 테스트하고 있는 게 모델이에요. 모델 부분에 기본적으로 사용할 테스트 헬프즈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테스트 헬프즈를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테스팅을 이제 어카운트부터 해서 얘가 모델 테스트잖아요. 얘가 모델 테스트 그리고 그 다음에 얘도 모델 테스트 그리고 다음에 얘는 컨트롤러죠. 컨트롤러 테스트를 하고 밑에 비디오도 마찬가지 컨트롤러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컨트롤러 테스트가 이 두 개 말고 다른 거는 없나요? 유즈 테스트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얘는 얘도 마찬가지 컨트롤러 테스트이고 그리고 뷰 테스트 부분이 하나 빠져 있네요. 뷰 테스트는 교재에서 나중에 찾아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뷰 테스트 쭉 내려와서 멀티미디어 컨테스트 내려오고 컨케이스 비디오 컨트롤러 로그인 유저 뭐 뒤에 어디 있겠죠. 제가 추가해서 다음 에피소드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해서 요게 테스트 헬프를 구한 거고 뭐 구성한 거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 스포트에서 데이터 케이스라고 하는 예, 마찬가지 스포트 파일입니다. 스포트 파일이 지금 보시면은 하나, 둘, 세 개, 네 개, 네 개를 따로 구성을 해뒀어요. 그러니까 위에 쭉 올라와 보시면은 여기에 스포트 파일에서 세 개가 있죠. 그러니까 테스트 헬프, 그 다음에 데이터 케이스 부분입니다. 데이터 케이스는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해서 먼저 이게 using에서 요 매크로를 하나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해서 actor, changeset, query, database, 데이터베이스 관련되는 내용이죠.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고 그다음 테스트 헬프, 우리 좀 전에 봤던 그 테스트 헬프를 임포트해서 가져왔죠. 그리고 여기서 구성하는 것이 샌드박스에서 체크아웃하고 그다음에 태그 쭉쭉 async 있고 LA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돼 있는데 요거는 이 죄송합니다. 얘가 하는 역할은 그러니까 generate a sandbox입니다. sandbox to isolate late each test. 각각의 테스트들이 다른 테스트에 영향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테스트를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할 거예요. 한 20개 정도의 테스트를 진행할 텐데 각각의 테스트를 isolate 하는 겁니다. sandbox 속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성한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용도는 얘는 뭐라고 해야 되나? 리버크라고 해야 되나요? 리버크 애니 애니 테스트 리졸트 and error. 자, 그러니까 테스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상태가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테스트이고 실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수정하거나 조작할 생각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테스트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테스트를 하지 않았던 원래의 테스트를 시작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역할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 케이스가 역할이고 여기 있는 코드들은 조금 복잡해요. 요건 설명이 쉽지 않은데 요것들은 나중에 우리 고급 과정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아웃. 체크아웃 이런 용어들은 다 데이터베이스 용어입니다. 그 트래버스도 마찬가지. 예, 트래버스 추적한단 말이죠. 애를 추적하는 기나. 그것이 데이터 케이스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다음 세 번째는 큰 케이스, 커넥션 케이스 부분인데 마찬가지 큰 케이스 이것도 스펄트 파일이에요. 스펄트 파일에서 있는 내용도 이것도 마찬가지 동일합니다. 똑같이 이전 상태로 돌려놓는 그리고 테스트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테스트 시작하기 전에 상태로 되돌려놓는 것이 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둘로 나눠놨어요. 그래, 큰 케이스와 데이터 케이스 좀 차이가 있는데 요거는 이번 8장이 끝나는 8장 수업의 마무리 부분에서 요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스펄트 파일의 준비입니다. 스펄트 파일이 준비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실제 테스트를 진행을 할 수가 있죠. 실제 테스트 내용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카운트 테스트부터 볼까요? 어카운트하고 멀티미디어 두 개가 데이터베이스 부분이에요. 데이터베이스란다. 데이터 부분입니다. 어카운트 테스트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 디스크라이버에서 레지스터 유저라고 하는 레지스터 유저 펑션 있죠. 레지스터 유저 펑션이 어카운트에 증인되어 있는 펑션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찾아보고 오십시오. 찾아보셨나요? 예, register user 이 펑션의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테스트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의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다음에 authenticate by username and pass라고 하는 펑션입니다. 이 펑션도 보고 오십시오. 지금 보이셨나요? 마찬가지 이 펑션의 기능을 또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씩